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의 저희 세 번째 매장입니다. 세 번째 있는 여기 동이 어디냐면 밀락동이에요. 그 의정부의 밀락에 위치한 그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밀락점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까지는 주거단지 위주로 저희가 입점을 했다라면 여기는 전체가 다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의정부가 구시가지가 있고 여기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 곳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상업단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도 이제부터 바뀝니다.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라고 적어놨던 거에서 이제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좀 줄이고 골프 아카데미, 프리미엄 골프 레슨, 진짜로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이 안에 있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간판을 달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아카데미의 특성이 사실은 회원수가 소규모로 운영될 경우에는 100명 언더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상권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밀락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바닥부터, 바닥을 이제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가 용이해요. 우레탄을 해놓으면 일단 청소가 쉽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닥에다가 이렇게 로고 레터링 같은 것도 지금 박아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조명도 이제 이런 식의 스팟 조명, 약간 톤다운 시키는 이제 그런 조명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카도, 그 전까지는 저희가 라카가 좀 재밌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뭐 타이거 우즈, 아담 스캇 이런 식으로 좀 잘하는 실제 선수들 이름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커졌어요. 왜 커졌냐면 투어 백도 들어가게, 이제 큰 백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 이런데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나무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보기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이제 그런 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런 배선인데 이런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좀 인테리어적으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쪽이 사실은 이제 골프를 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인데, 그래서 이쪽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 휴식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바깥을 보면서 쉴 수 있게끔 이제 안마 의자도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타석들도 널찍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텝 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간접 조명이라든지 인테리어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석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두 개만 지금 오픈을 시켜놨고 나머지들은 다 막혀 있어요. 하나하나씩. 왜 막아놨냐면 서로 보이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저기 반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이제 뷰티풀 스윙이라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기도 했고, 이쪽에서 여기를 보면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하고 그런 느낌의 어떤 골프 연습장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데고요. 여기는 근데 60평은 아니고 한 70평, 80평 정도 돼요. 약간 면적 자체가 이제 그렇게 분양이 돼가지고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 회원수는 약 120명 정도. 그러니까 타석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가지고서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되는 매장은 아니지만 나름 중상 정도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임대료가 한 300 얼마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익분기는 이미 넘겼고, 그래서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매장이고, 역시나 여기도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문을 열 수 있고 햇볕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하고 포근하고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골프 연습이 가능한 이제 그런 매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디자인 감성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이런 파벽이라고 하죠? 예, 벽돌식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요 위에 이런 나무로 격자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배선에 대한 파이프 마감, 그 다음에 조명들, 이제 골프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프로 두 분이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고, 주거단지보다 상업지에 위치해서 상업지에 있는 분들이 유입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매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테리어적으로, 그 다음에 운영 매뉴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안 보이죠? 제 좌우가 연습하는 게 안 보여요. 레슨을 받아도 집중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레슨의 어떤 효율,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그리고 혼자 연습을 해도 편안하죠. 좌우가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밀락점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조금 더 럭셔리하고 그런 매장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